자, 그러면 오늘 또 시사 심리. 오늘 진행은 우리 이웃집 변호사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나오신 분이 박수영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네? 되나요? 네, 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박수영 소장께서는요. 네. 정말 학력도 빵빵하시고. 학력 좋고? 네, 네. 진짜 엄친아의 표본이라고 하셨어요. 잘생긴 것까지 써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언급을 하시는 그 다음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살펴보면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하셨고요. 네. 하버드대에서 또 석사를 하셨고요. 오. 네, 그리고 행시 29회 출신으로. 행시? 네. 오. 1급 공무원까지 이렇게. 1급까지? 네. 원래 부지사는 1급인가요? 아니면? 네, 부지사 1급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5급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5, 4, 3, 2, 1까지. 예,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역임하셨고요. 그럼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다는 거야? 네, 그렇죠. 우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네, 참여정부 때 2년 동안 청와대에서 장차관 정무직 인사를 담당을 했어요. 그럼 장관을 누구를 시키는 게 좋을까? 차관을 누구를 시키는 게 좋을까? 실무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은 물론 대통령께서 하시지만 네. 실무적으로 뒷받침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네. 먼저 좀 궁금한 게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사기획관을 선임 담당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사 전문가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사 전문가가 인사 전문가. 예, 저도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인사 전문가는요. 네. 그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인사권자들 네.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또 망사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지금 본인이 잘 도와줘가지고 인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잘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인사가 망사가 됐다는 지금 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사를 잘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잘했죠. 장관들 차관들 인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 때 인사를 하면 참사라고 그러고 또 그때도 해전문 인사 뭐 이래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데 이 인사는 사실은 다차원의 퍼즐입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코드도 맞춰야 되고 대통령도 그렇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고 또 전부 노인들만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남자만 뽑을 수도 없고. 그렇죠. 전부 뭐 경상도만 전부 호남만 그렇죠. 지역색 또 남녀 이런 거 배합을 다 해야 된다. 배합을 하다 보면 이게 잘 맞지 않아요. 특히 도덕성 부분이 또 있는데 그렇죠. 참여정부 때 이제 제가 있을 때 도덕성 부분에 대한 평가를 네.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도덕성 평가, 윤리 평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역사상 그렇게 길지가 않았잖아요. 그래 이전에는 윤리나 뭐 도덕성을 별로 안 봤어요? 안 봤죠. 참여정부 때 와서 이제 보기를 시작하니까 왜냐하면 청문회가 도입됐으니까. 청문회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인사를 제일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후에 정부로 넘어오면서 지금 정부까지 네. 전부 인사 참사가 초기에 일어나는 이유는 네. 그 아까 많은 변수 다 차원의 변수 중에 네. 꼭 코드만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 그거는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는 그랬고 그럼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런단 말이에요. 더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참모들이 잘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를 일일이 다 뭐 자기가 고르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은 얼마나 넓은데 그럼요. 참모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참모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참모들이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코드 인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코드 인사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것이 사실 우리 저 대통령께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지금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선의 그렇죠. 지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코드에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뭐 도덕적인 사람 이런 좌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서 소위 이른바 탕평 인사를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높고 100년간 정권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거는 본인이 소속된 정당에서 바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저는 정당 말씀 나오시는데 제가 네. 소속된 정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는 널공에서 또 이 연구소장을 하신다고 그래서. 연구소장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그럼 질문을 했어요. 이번 정권에서 인사 참사라고 그러는데 네. 어떤 분의 사례를 통해서 가장 인사 참사를 국민들이 네. 절감을 하고 있어요? 하도 여러 분이 계셔서 네. 최근에 근데 저 홍종학 장관 저기 중소벤처기업부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뽑는데 네. 이제 그 박성진 장관이라는 분이 낙마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이 26번째 분이래요. 그렇죠. 홍종학 장관이 84번째 분이래요 후보로.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그거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주장하죠. 주장하니까 네. 그걸 보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데도 좋은 사람이 못 들어오냐. 그게 참사거든요. 그 뿌리가 이제 김동연 패싱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많은 장관들 중에 네. 코드에 맞추지 않고 네. 전문성을 중심으로 뽑은 네. 그리고 도덕성도 뛰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그런데 부총리를 뽑아놓고 네. 뽑았으면 권한을 줘야지. 근데 이번에 권한을 주지 않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득세 인상 부분인데 네.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소득세 인상은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소득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소득세 인상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네. 대통령께서 바로 받아서 그래 인상해라. 근데 소득세 인상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소득세 인상 부분은 굳이 뭐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로 치는 것이 소득세 인상인데 그게 모든 사람의 소득세를 인상한 게 아니라 그렇죠. 소위 말해서 부자 정세 예, 예. 라고 하는 야, 저 사람들은 소득세를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를 더 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한 게 그 소득세 인상인데 네. 네네네. 소득세 인상 부분은 사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최고소득자들에 대한 인상 부분하고 네. 우리가 47.6%가 세금을 안 내요.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네.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소득의 베이스를 넓히는 만 원을 내더라도 천 원을 내더라도 내게 하는 베이스를 넓힌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권, MB 정권, 네, 네.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이 소득세를 감세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적더라도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줄기찬 입장을 네. 주장을 했는데 네.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네. 가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네. 소득세의 베이스가 넓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47.6%가 안 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국민 개세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그래서, 이유가 예, 예.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생각하세요? 떠나서 예. 김동연 패싱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김동연을 패싱을 시키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김동연도 패싱되는데 나마저 패싱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문제는 실제로 그러면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전문가가 등장을 하지 않았어. 또 전문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가 이 정권 들어가서 나의 소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나 빠질래요 하는 현상이 항상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 가정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 실제로는 뭐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서로 코드가 맞거나 아니면 장관이나 뭐 어떤 자리 시켜만 주면 저가 빤스복구라도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죠. 너무 네.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보면 뭐 능력은 둘째치고 코드가 안 맞거나 코드 전문성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도덕성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사람들도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이 나라에서 갑자기 천지개벽을 한 것도 아니고 코드는 좀 안 맞더라도 전문성과 도덕성이 되시는 분이 갑자기 아 내가 이 정권 들어가면 핫바지가 되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텐데 내가 그래서 장관 자리 안 하겠다 라는 분이 갑자기 전문성과 도덕성이 계신 분들 사이에서 마치 불길과 같은 유행이 생겼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아니 유행이 아니라 계속 그래 해왔죠. 그렇게 돼왔죠. 아 그렇게 큰 흐름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 전문성과 도덕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들어가봤자 코드도 안 맞고 패싱할 거니까 그 짓을 당하니 나는 가만히 있겠다. 고고하게 있겠다. 고고하게 있겠다. 야 그런 고고 한 분 좀 찾을 수 있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형님이 인사권자가 되시면 네.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제가 인사권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우리 뭐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이분이 이런 직책을 하면 참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 네,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의 이창량 교수 같은 사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네. 미래 기술 쪽에 최고 전문가라고 보는데 이창량 네. 뭐 그분도 옛날에 포스텍에 있던 박성진 장관 후보자하고 비슷한 분 아니실까요? 아닙니다. 다르다. 예, 예. 오케이. 그다음 또요. 네이버에 사장하던 김상헌 사장. 김상헌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그만뒀죠. 네이버 사장 그만두고 민간인이 됐는데. 네. 그분도 뭐 법대 후배나 동기나 뭐 그렇지 않나요? 저하고 동기는 맞습니다. 네, 정확하죠. 내가 갑자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남 교수는 저하고 법대 동기 아닙니다. 아, 그걸 알아요. 네, 네. 그거는 카이스트 교수니까 법대 네. 동기. 가능성은 없지만 네네. 본인과의 뭔가 인연이 있죠. 빨리 어느 인연인지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창량 교수. 네. 이창량 교수는 저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역시 이 어떤 분의 도덕성과 능력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알아야지. 인연에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모르면 어떻게 추천해요? 그렇죠. 모르면 추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니 뭐 그런 사람들 정도. 아 두 명밖에 없어요? 결국 코드 인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박 소장이 뭐 임명권자가 되면 그거는 코드 인사가 되는 거고. 제가 임명권자권이 없습니다. 네, 예. 본인이 임명권자인데 주는 역할을 할 때 이런 분들의 자료도 같이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 이제 뭐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코드 인사고 임명권자가 임명 안 하면 또 그 코드는 패싱이 될 수 있는 거죠. 임명권자하고의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천하는 서포트하는 그렇죠. 스텝의 코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코드라는 것 자체는 임명권자의 코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아까 김동연 장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재밌는 건 김동연 장관을 왜 그분을 했을까? 난 사실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거는 어쩌면 이 정권이 관료 조직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직 관료를 그대로 쓰기는 그렇고 그래서 잠깐 그 중에서 은퇴하신 또는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무난하고 쓸만한 분으로 그분이 선택되지 않았을까? 이 심리적인 분석이에요. 네, 뭐.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분이 뭐 도덕성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거기에 임명권자하고 코드까지 맞다고 그러니 이거 진짜 놀라운 경우구나. 그런 분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사실 딱 맞진 않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혁신성장 문제와 그렇죠. 예, 소득주도 성장의 다툼이 그렇죠. 거기서 일어난 거 바로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과연 장관이나 차관의 경우에 있어서 능력이나 또 도덕성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최고 임명권자 또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과 코드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상대적인 판단을 할 때 예. 뭐가 더 인사권자를 보자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양비론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직위에 따라 중요도가 다른 다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층 구조. 예. 어떤 자리, 예. 어떤 자리는 전문성이 더 중요한 자리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어떤 자리는 정말 코드가 더 중요한 자리가 그렇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어차피 행정 쪽에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또 잘 네. 아시니까 네. 우리나라 장관 자리 중에서 코드가 중요한 자리와 능력이나 도덕성이 중요한 자리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네, 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코드가 중요한 자리는 예를 들면은 행정자치부 장관 코드가 아주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부겸 씨가 코드가 맞죠. 그 다음에 또
능력이 더 전문성이 중요한 거는 네. 뭐 미래부라든지 미래부 어, 그다음에 그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든지 여기는 네. 코드보다는 나라의 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코드보다는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도덕성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인권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자기가 공정해야지 그리고 뭐 소액주주 운동을 했으면 소액주주여야지 삼성, 뭐 LG, 현대 주식을 왕창 뭐 50매득씩 갖고 있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한가가 중요하지. 무조건 코드, 어 무조건 전문성 이렇게 나누지는 아니다. 어 그렇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 그 대표적인 인물 한 분 더 여쭙고 싶은 게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분은 또 내가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네, 네, 그렇죠. 이분은 그러면 대체 뭐로 가지고 이 임명이 됐다고 아, 보십니까? 네. 예. 이분은 겉으로 보이는 코드는 분명히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맞는 듯 하나, 이분이 보이는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는, 이거는 거의 박근혜 정권이나, 네. 이 MB 정권하고, 그분이 해군 출신이죠. 네. 이 정부에서 임명을 할 때, 육사 출신, 네. 기득권이다. 배제. 배제. 하다 보니까, 네. 공사는 사실 숫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해군 출신에서 이번에 뽑자. 이래서 어, 해군을 찾다 해군보다는 보니까. 해군보다는 공사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뭐 해군 출신에서 이번에 찾자, 이렇게 된 것 같고, 공군 출신은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간 거지 육사 출신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베스트 솔루션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역시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코드를 맞추려고 예를 들면 문재인 씨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전에 박근혜 씨와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네. 이 참모총장 출신, 소위 말하는 사성 장군으로 군사 전문가로 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문재인 씨를 지지한 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없었다라는 네. 사실을 혹시 아, 그렇군요.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예, 이런 부분이 예. 이 참 우리 소장님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정부 떠나 있으니까 그거 관심을 크게 안 뒀는데 네. 딱 분석을 딱 하시는 네. 육군 출신 배제하고 공군 출신 배제하고 해군밖에 없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그 3군 중에서 관심받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데도 네. 박근혜 정권에서 끼어가지고 자리 차지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잽싸게 문재인 후보 쪽으로 일찍 자리매김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코드를 맞출 수가 없는 그 상황에 있으면서 힘겹게 지금 군 출신들이 다 일정한 정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를 써도 코드를 완전히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네. 강경 노선을 갖고 있는 거죠. 군 출신들은.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송영무 장관이 안보 이외에 다른 보수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안보만 보수다. 안보만 주장하는 거죠. 보면 진본데 나머지 모르죠. 아,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별로 안 웃으시네. 아, 예. 그다음 또 질문 또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지금 최우선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적폐 청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적폐 청산을 시스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개혁. 적폐를 바꾸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으로는 중요한 거죠. 국가 경영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뒤에 욕은 많이 먹었지만 YS가 금융실명제라는 걸 했어요. 그죠? 네. 금융실명제 할 당시만 하다고 우리 황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그때 자기 이름 아닌 통장 한두 개 안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정도로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 좀 잘 사시는 이 고위공직자를 지내신 분들이 뭐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 잘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걸 이제 개인을 처벌했다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거고요. 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비실명 통장에 넣어놓은 사람을 처벌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정치인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근데 처벌하지 않고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그때 시스템을 바꾼 거는 비실명 통장을 실명화하는데 네. 그거를 지금까지 비실명한 사람들을 처벌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처벌을 한다 안 한다 이슈가 아니라 비실명하는 걸 실명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 어떤 제도, 그걸 제도든 규제든 뭐 규칙이든 이거를 만든 거는 있는데 거기서 모든 거를 마치 허용해 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놀라운 그게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 준 거는 언급을 하셔야죠. 뭘 마련했는데요? 이 기억 안 나세요? 그때 그동안 비실명으로 재산을 이 탈세하거나 꼼쳐둘 수 있거나 금은돈이 돌아갈 수 있거나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해준 아주 놀라운 조치를 취했던 거야. 그 뭐예요?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예. 그 정도까지는 그때 혹시 무기명 채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그때 기존에 있는 돈을 본인이 인출해가지고 무기명 채권을 살 수 있도록 그것도 채권 하나에 1억짜리 5억짜리 제가 사보진 않아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 채권하면 채권 이런 게 가지고 네. 1억 원 정 그러면 다음에 그거를 본인이 은행에가 이걸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1억을 은행에서 내주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나는지 출처조사도 하지 않고 제한도 없어요. 10년, 20년, 50년. 그래서 그거를 좋게는 금은돈을 양성한다. 라는 조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전두환 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대한민국에 이 금은돈을 감춰두셨던 분들이 무기명 채권으로 전환을 하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혹시 기억하세요? 뭐 그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어떤, 그게 제도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 네. 제도를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가짜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라는 거죠. 사람을 누구를 개인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서 이후에 적용하도록 효과가 나와도 미래로 나오도록 그래서 1번 문제이고요. 네, 그럼 지금 적폐청산은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 정치인이라든지 아주 장차관 같은 고위직 또는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걸 집행한 밑에 있는 공무원까지 쫙 다 뭐 구속을 시키든지 징계를 하든지 좌청을 시키든지. 근데 지금 말하는 적폐라는 건 대체 무슨 일과 관련했길래 그 관련된 장차관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쫙 자천을 하고 징계를 했다고 하시나요?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네.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 네. 하자고 해서 한 거 그렇죠. 그걸 장관 차관 이하 쭉 사람들이 집행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국무총리나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뭐라고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그거를 주도했던 실무 국장 실무 실장 국장 그렇죠. 과장 담당자 그렇죠. 담당자 이런 사람은 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불이익을 받기보다는 해외 보직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구속된 사람도 있고 아 구속된 사람이 네, 있어요? 네. 공무원들이 네. 원래 맨날 복지부동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좋은... 청와대에서 뭐 결정을 했었다. 그렇죠. 가라. 그렇죠. 그럼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야. 하는 척을 하죠. 하는 척만 하고 그렇죠,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 바뀌면 내가 또 죽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복지부동인 공무원들을 복지부동을 넘어서 그렇죠. 낙지부동? 오. 낙지안동? 아. 뭐 이 눈만 이렇게 돌리는 낙지처럼 딱 붙어서 그래서 눈만 돌리는 쪽으로 간다. 그렇죠. 아,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을 더 리크루트하느라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또 다른 놀라운 아, 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아, 신기합니다. 아, 신기하나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일자리가 된다. 아니고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뽑는 거군요. 일자리를 아, 늘리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더니 그거는 일자리도 늘리고 적폐청산까지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뭐 일석이조로. 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네. 과연 그러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뭐 청와대 지시를 따라서 할 거냐. 아,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새 정권이 과거 정권보다 더 일을 잘하고 깨끗하고 뭐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죠. 지금 적폐청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네.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적인 청산이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 집행하는 공무원까지 늘공까지 다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방식에 그럼 어공만 처벌을 해야지 늘공은 다 되었나? 어공이든 늘공이든 정책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만
집행한 사람, 영국에는요. 결정권 영국은 내각 책임제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자주 바뀌어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직업 공무를 처벌하게 되면 나라가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무진으로 일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거는 본인도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아니다. 그렇죠. 그 주장을 하고 싶은 제가 거죠. 제가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예.